그리고 이렇게 입맛이 뭐야 바다 건너 어디까지 다 얘가 내 입맛이 도망갔어. 근데 이거 해놓으면 이거 먹으면 다시 와 입맛이 싹 돌아와. 내가 한번 뻗어주겠다. 이거는 얼큰해야 돼요. 마늘 멸치 넣고 볶으면요 이건 아주 맛있습니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야채는 맛있어서 잘. 고추 있죠. 고추는 식당에 따라 이제 이렇게 하고 다 이게 비벼서 그럼 이게 바로 밥두둑이야. 밥두둑. 이거 더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쫙 비벼봐 이렇게. 이게요 비비면요 아이고 먹기도 전에 침이 막 넘어가네. 이렇게 이게 음식 냄새가 이거 참 먹기 전에 자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뱅입니다. 오늘은 멸치 있죠. 멸치 요새 이만큼 해놓고 음식 이만큼 멸치 요새 요거요 밥두둑 이게 밥두둑이요. 이걸 내가 알려줄게. 왜냐면 텃밭에다가 지금 심어가지고 지금 고추도 이제 막 거의 이제 끄물 막 들어가잖아. 이제 그럼 이런 거 따가지고 하든가. 고추가 없으면 지금 재래시장 가면요 요때가 고추가 제일 싸. 왜 그냐 풋고추가 제일 쌀 때 요때가 요때 사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바로 밥두둑 이게 아주 밥두둑이니까 이걸 내가 지금 알려주려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이것 좀 알려주고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알려준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보고 멸치 있죠. 멸치하고 고추하고 들깨 있잖아요. 들깨 이렇게 그냥 살짝 빤 거 있어. 반만 빤 거. 그거 재래시장 가서 사와. 그러면요 끝내죠. 밥두둑이요. 내가 알려주려니까 여러분 지금 나하고 같이 저거 재래시장 갑시다. 나 어디 가냐고 경동시장 가갖고 사올라니까 나 따라와요. 갑시다. 자, 장도병이 고추 심어놓은 거 있는데 시장으로 갑시다. 이거 뭐 이렇게 싸게 팔아? 2,000원이네. 요거 있다. 우리도 고추 있지만 요걸 넣으면 되겠다. 요거 이 그렇지. 그걸 하나 주세요. 할머니가 이제 쭉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도 많네. 그치? 그러면 앉아도 돼. 맞냐? 어우, 얘가 짜질 않네. 안 짜야 돼. 그렇지, 비싼 거 사니까. 아, 맛있다. 싼 거 사면은 짜. 여기 3,000원. 여기 이제 5,000원. 자, 집으로. 자, 멸치하고, 요거죠? 멸치하고 이제, 요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우리는 이때 원래 이걸, 요 멸치를 박스로 샀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주려고 요거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지금 5,000원 줬나? 저 얼마 줬나? 이거 어쨌든 이거 지금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한 대 봐. 그리고 우리 농원에 저 고추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면 요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끝물 고추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사세요. 싸게 사오세요. 재래시장 가보세요. 이제 싸요. 요거 2,000원 주나 3,000원 주나 헷갈려주겠네. 요거 사오세요. 청양고추 사와도 되고 반반 섞어도 되고 멸치 있죠. 이거 한 대 봐. 사왔습니다. 요걸로 내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거 요새요 햇멸치 납니다. 이거 먹어보고 딱딱하면 안 됩니다. 딱딱하니까 이거 촉촉한 거 사오시라고.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옆으로 지금 저 재래시장 갔다 왔어. 이거 한 대박에 5,000원 주고 그거 2,000원 주나 3,000원 주나 이게 지금 1kg에 요새 2,3,000원 밖에 안 가니까요. 자 이렇게 요걸로 내가 언능 알려줄게요. 농원에는 이렇게 고추가 잔뜩 있는데 이렇게 요 가져왔습니다. 자 멸치. 자 멸치 갖다 이제 다 여기 한 대박 샀습니다. 이게 촉촉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고추도 우리 농원에 있는데 농원 따올라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내가 사온 겁니다. 이렇게. 자,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담으러 갑니다. 이야, 싸잖아요. 이게 지금 2,000원째. 재래시장 가보세요. 나 이거 어디서 샀냐고요? 경동시장에 사왔습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이게 고추가 너무 큰 거 사오지 않고 이렇게요. 이렇게 사오세요. 이렇게 사고 요걸로 이제 비법 알려줄게요. 밥도둑이에요. 진짜 밥도둑. 간단하면서도 그냥 한번 배우면요 평생을 써볼 수 있어. 이렇게 홍고추 하나씩 섞어도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내가 오늘 우리 감독님이자 우리 집사람이 이거 비법을 알려줄 겁니다.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요. 입맛 없을 때 이거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라는 거요. 알았죠?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제대로 알려주려니까 해체하지 말고 보란 말이요. 예, 예. 멸치 찌꺼기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이렇게. 자, 멸치 찌꺼기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찌끄게 한 다음에요. 요걸 프라이팬에다가 비린내를, 요 햇멸치는 요 원래 비린내가 잘 안 나. 이게, 어쨌든 멸치를 잘 사야 되는데, 잘 보시라고. 이게 촉촉한 걸 사오시라고. 요걸 비린내를 빼려면요, 프라이팬에다 살짝 볶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프라이팬을 살짝 잘 군 다음에요. 살짝 볶으세요. 이제. 원래 이거, 우리는 옛날에 이거 안 했어. 그냥, 안 볶아도, 안 볶아도 그렇게 비린내 안 나요. 멸치 비린내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막 그런 건 없어요. 멸치만 잘 사면, 예, 멸치만, 요새 햇멸치 있죠, 이렇게 하고. 살짝 많이 하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비린내만 살짝 나가게, 이렇게. 한 1분만 살짝 하면 돼, 살짝, 1분만 살짝, 살짝. 너무 많이 볶으면 이게요, 딱딱해. 이게 부드러워야 하거든요? 이게 좀 부드러우니까, 자. 이렇게 살살, 잘 구매했다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이제 불을 끄고. 꼬 이렇게 놓다,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뒤집어주세요. 여기 누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 볶을 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거요, 이 바닥에서 이렇게 멸치가 누르누르하게 구워지면 안 된다고, 살짝만 날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멸치라는 게, 구워지면 맛이 확 달라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뒤집고, 이렇게.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삼겹살 굳듯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고추를 이제 다져야지. 자, 고추가 커요. 여기다가 식초 있죠. 식초를 살짝 담궈놓고, 한 5분만 담궈놓으세요. 식초를 살짝 이렇게. 자, 살짝 담궈놓고, 이게, 한 5분만 담궈놓죠, 5분만. 자, 이렇게 하고, 자, 5분 담궈놨다가 하겠습니다. 지났습니다. 아니면 요거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건져줍니다. 자, 아무래도, 이게 잔류 농장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농사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놔주려고 내가 이걸 재래장에서 사온 거라니까. 요게 2,000원치라니까. 2,000원씩 한 거의 한 1kg 돼요. 이거 뭐 이거 너무 망가진 거 같더니 아니고 이게 보니까 너무 익었다. 이거 요것만 빼고 자 홍고추 섞여도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을 고추는요 청양고추가 아니더라도 매웁니다. 이건 청양고추가 아닙니다. 일반 고추. 청양고추라도 맛있어요. 이거 깨끗이 서너 번 씻혀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털로 똑똑 잘라가 넣으면 됩니다. 나는 입으로 옵니다. 입으로. 자, 옆에서 하는 건데. 내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좋아해, 이거. 이거 입맛 없을 때 있죠? 요거 만들어 놓고 밥 비벼 먹어도 되고, 아주 좋아요. 마늘 좀 들 거, 저. 마늘 적당히 지금 이제 이렇게 쪄놓고, 마늘이 꼭 들어갑니다. 마늘하고 고추하고, 저 멸치는요 아주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예. 요거 붉게 있죠? 막 이렇게 살짝 빻은 거 있잖아요. 이거 방앗간 가면요 요새 이거 얼마 줬지? 요것도 3,000원 줬나 보다. 이렇게 재래시장 가면요 방앗간에서 지금요 붉게 이렇게요 살짝 빠는 거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곱게 빻은 거 말고 이거 참 좋아요. 오도독 씹으면요 입에서 꼬독꼬독 씹혀요. 이거 이제 붉게 이거. 자 이제 지금 덥니다. 쭉쭉쭉 잘라서 이렇게. 자 이렇게 꼭지 잘라버리고 이렇게 꼭지는 잘라버리고 뚝뚝뚝뚝 그냥 네, 꼭지는 잘라버리고 뚝 이렇게. 고추 자르는 사이에 나는 살짝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까 사올 때는 이게 촉촉했는데 살짝 이제 이게 뭐야 이제 보세요. 이게 한번 먹어. 이 멸치를 잘 사옵니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촉촉하고 이렇게 된 거지. 한번 먹어봐야지. 아 그냥 먹어도 맛있다. 멸치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야 이거 해놓으면 맛있습니다. 이게 막 부석거리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고추가 거의 지금 한 1kg 됩니다. 1kg 될까 이거? 거의 한 1kg 돼요. 내가 보니까 1kg 되니까 고추 이거. 그리고 시중에서 이거 지금 2,000원, 3,000원 정도 사한다. 헷갈리네. 사오고도 헷갈리네. 이거 여기 이렇게 툭툭 잘라요. 그냥 툭툭 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멸치는 뜻밖에 이거 요거 한 대밖에 5,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촉촉하네. 이게 촉촉해. 이거 재래시장이 저렴하고 좋아요. 이게 봐. 저 재래시장 가보세요. 한 번씩 구경 삼아. 이렇게 홍고추 하나씩 섞여도 좋아요. 색깔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만져갖고 땅땅한 데 있죠. 이렇게 이게 막 그냥 어들프게 말린 거 말고 이렇게 어쨌든 고추가 요새는 다 싱싱하잖아요. 이렇게 재래시장 가면 많습니다. 이거 저렴하고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지금 요게 지금 2,000원, 3,000원 잡고 저 멸치가 5,000원 아니요 그러면 8,000원 아니요. 그럼 이거 저 양념 조금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러면 9,000원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몇만 원짜리가 돼? 요런 거, 요만한 깍쟁이 있죠? 요만한 그러기다 하나씩 얼마인지 이거 만들어 놓고요. 한번 반찬가게나 어디 유명한 데 한번 가보세요. 요만큼
조금 담아놓고 5천원씩 팔아, 이거. 근데 이게, 만약에 이 9천원 들어갔잖아요, 원가가. 이게 만약에 몇만원치가 되지. 그 몇만원치가 문제 아니요. 내 입맛이 100만원치, 1000만원치가 돌아온다니까. 차, 집 나갔잖아요. 내가 여름에 입맛이 바다 건너 어디까지 다 얘가 내 입맛이 도망갔어. 근데 이거 해놓으면 이거 먹으면 다시 와. 입맛이 싹 돌아와. 침이 딱 만드는 순간에요. 이게 침이 딱딱 생겨진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이제 가르쳐. 간단하고. 다 쓰렸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여기다 이제 자 여기다 여기다 여기 커트기였습니다. 이제 넣고 이제 자 여기다 쏟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담았습니다. 자 앵앵앵앵 돌려서 이제 이걸 초사버려. 이렇게 자 전기 꽂았어? 안 꽂은 것 같은데. 엥 뭐죠? 왜 안 들어가? 아니 뭐가 이렇게 잘못됐어? 아, 됐습니다. 아니라고. 자, 커터기. 제대로 됐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이거 우리 할 때는요, 이거 칼로 다 조졌어. 온매 매워, 온매. 콜록콜록 날리는데. 아이고, 매워. 아이고. 이게, 이거는 얼큰해야 돼요. 아이고. 후라이팬, 요거 이제 불 칩니다. 자, 불 이제 간끓로 해갖고, 자, 그 식용유, 자, 식용유요. 한 20분 살짝 넣습니다. 다가, 자, 자. 자, 이렇게, 자, 역시. 이렇게 넣고, 이제, 자, 자. 자, 마늘. 마늘이 두 스푼 넣습니다. 자, 빨리 두 스푼. 자, 자, 마늘하고 소금이 잘 맞습니다. 이거. 자. 여기다 이제, 자. 고추를 달달.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제. 와, 이렇게. 마늘하고 같이 골고루 잘 섞어서 이제. 자, 볶아 해볼까. 자, 꿀팁 있습니다. 자, 우유 있죠, 우유. 자, 우유를 넣다 살짝 넣습니다, 보세요. 이게요, 감칠맛 넣습니다. 우유를 살짝 넣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유. 자, 우유를 넣고, 자, 쫙. 잘 쳤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제. 간장 2스푼. 진간장입니다. 이제 진간장. 자, 진간장 2스푼입니다, 2스푼. 자, 숟갈로 2스푼. 자, 한 숟갈. 숟갈. 야. 그 다음에 이제 맛술입니다, 맛술. 맛술이요. 자, 맛술 2스푼. 하나. 자, 이렇게. 자, 잠깐. 맛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당. 3숟갈입니다. 달달하니까요. 간장, 요 멸치 먹어보고 해야지 간장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짜면 안 돼요. 자, 올리브 3숟갈입니다. 올리브당. 올리브가 아니라 올리브당. 자, 3숟갈. 자, 맛술 2숟갈. 여기 보유자가 있네. 자, 요거 맛술 2숟갈. 여기 저 올리브당 3숟갈. 여기 저, 요거, 이거 보세요. 진간장 2숟갈입니다. 진간장은 간을 맞추세요. 너무 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멸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닥 바닥.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첫째는. 우유는 한, 밥숟갈로 한, 세 숟갈, 네 숟갈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넣으면 됩니다. 자, 볶아. 자, 다 볶았습니다. 자, 멸치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자.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받아요. 자, 멸치. 자, 멸치를 넣고 볶으면요. 이건 아주 맛있습니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나한테는 맛있어도 잘 먹습니다. 밥도둑이요, 이게 바로. 자, 이렇게 하고. 자, 또 마무리가 떴습니다, 이제. 이게요, 촉촉이 하거든요. 이건 멸치 볶음이 아닙니다. 그냥 멸치 찜도 아니고, 이건 우리만 아는 건데, 이거 이름을 지어줘야 돼.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볶다가요. 자, 이게 촉촉하게 만들려면 다시 우유를 좀 넣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우유를. 자, 우유. 우유를 살짝, 이렇게 다 촉촉하게. 아주 됐습니다. 우유 이제 이렇게 넣고 볶다가 자 이거 진짜 고급스럽고 맛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보도 있죠. 보다 이제 들깨 있죠. 들깨 좀 전에 시중에서 사온 거 있잖아요. 이거 덜 빤 거 이거 그래서 사온 거 이게 비법이 이거다. 아 이거 이거 대요. 숟갈로
이거 국자로 넣으면 어떡해요. 이걸로 한, 이게 밥숟갈로 두세 듭니다. 이거 작은 국자를 하나니까. 네, 이렇게. 살짝 볶아야죠. 그럼 이게, 이게요. 들깨가 꼬덕꼬덕 씹히는 맛도 있고, 또 멸치가 또 감칠맛 나게 하고, 또 이게 고추는 또 입맛을 확 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살살살. 그 대신 불을, 이 중불로 이렇게 하고요. 살짝 볶거든요. 타지 않게. 타면 안 됩니다. 이거. 살짝 볶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절대 타면 안 됩니다. 이거, 요, 불 조정 잘 하세요. 절대 타면 안 돼. 이 불을 너무 싸게 하고 오면요. 멸치가 맛이 없어져요. 이렇게 중불로 살짝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하고. 노른자. 이렇게 하고 먹으면요. 밥도둑이요. 밥도둑. 자, 불 껐습니다. 불 껐어도 후레이팬이 달궈졌으니까 한 번씩 젖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닥에, 그, 잘못하면 달라붙으니까요. 좀 식을 때까지 살살 젖어주세요. 살살 젖어. 네. 바닥에 달라붙으면 안 돼요. 땡이요. 자, 이렇게 받아. 음식은 예술이요. 음식은, 자, 진짜 예술이요. 이건, 이거 진짜 밥도둑입니다. 자, 이게 땡이요. 이렇게 하고, 다른 거 먹을 때도 이거 보니까요. 한 번, 밥에다 한번 비벼 먹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 이제, 요걸 여기다 덜어가지고, 식은 다음에, 냉장고, 냉장실에 놓고요. 먹으세요. 먹으면 돼. 자, 자, 여기다 담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가 지금 바빠서 언능 담아야 돼. 언능, 나 일 나가야 돼. 언능 하세요. 나 지금 농원에 가서 꽃나무 물 줘야 돼. 자, 이렇게 담아요. 담아서 먹으세요. 갖고 맛있게 해가지고. 저, 위에 집 개똥이 내지, 아래 집 소똥이 내지죠. 이거. 조금씩 갖다 줘 보세요. 그럼 뿅! 뭐 이렇게 맛있냐고 그래. 이렇게 요게 바로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자 이렇게 자 딱 긁어서 담으면요 절대 이거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합니다. 이건 촉촉하게. 이건 멸치 볶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멸치하고 들깨하고 고추 있죠. 고추는 식상에 따라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이게 비벼다 그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밥도둑이에요. 너 이제 절차에 가는 자리. 이렇게. 자, 비벼봐, 이렇게. 이게요, 비비면요. 아이고, 먹기도 전에 침이 막 넘어가는 자리. 이게, 음식 냄새가, 이게 참, 먹기 전에 자리. 자, 이렇게 하고. 자. 입맛이 쫙 나갔던 입맛이 다 들어왔어. 아. 겁나게 맛있어. 예, 이거. 저, 위에 집에, 저, 개똥이네 집 가갖고, 저, 소똥이네 엄마 먹으려. 장돌베이가 요새 고추 사다가, 잔멸치하고, 들깨 있잖아요. 들깨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입맛이, 나갔던 입맛이 다시 들어온다고, 빨리 이렇게. 만들어서 먹여야겠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장돌베이가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놓으면 내가 탁탁탁 알려준다고 그래. 구독하고 딸랑딸랑 감자!